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댐 세팅 마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은 부위는요, 무기, 보조무기, 망토, 벨트, 하트까지 도미의 카운목이라든지 마이스터링이 되겠는데, 아, 무기 보조를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젬팩업도 나중에 하면서 해야 될것 같고. 자, 엡솔랩스. 제가 봤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100억이거든. 어떻습니까? 가액 9거든. 어때요? 아, 대리 관련은 방송국을 참고해 주십시오. 100억이거든. 아, 자기 하자네, 그러네. 한 자기 이상하게 됐구나.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야, 아주 신경 쓰이지. 안 돼, 안 돼. 못 사, 못 사. 나도 신경 쓰여서 안 되겠다. 아주 좋은 이유가 있어. 야, 자기 하자다. 아, 그러네. 34네. 야, 저도 가끔씩 보거든요. 가끔씩 못볼 때가 있어. 야, 안 되지, 안 되지.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자그럴 수 없기 때문에 안 되지, 안 되지.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신경 쓸수 있지. 별거 아닌데, 그지? 공사가 뭐, 공사의 힘이 이거 뭐라고. 그죠? 맞나요? 그게 뭐라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가격이 원래 75억이었나? 조금 내려갔네. 72억 정도 하네. 아, 자카나 오바야도. 저희 이야기에는 200억밖에 없다는 거. 보조도 사야 되고, 벨트도 사야 되고, 망토도 사야 되고. 이렇게 만약에 무기를 이렇게 세게 들고 오면은, 보조를 레전드리에 한 에픽 정도로 사가지고, 나중에 바꾼다는 사이드로 가야 될 거예요. 젬백업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스카니아입니다. 아, 이거 살 바에 100억짜리 산다고? 저래. 없어. 다른 거는 뭐 딱히 그렇게 구미가 당기는 게 없네. 19성, 야. 53억. 이곳입니까? 아, 19성 사면 안 된다. 20성 유혹이 세다. 아, 인정합니다. 그래.
그러네. 아, 이거밖에 없나? 아니 근데 메달이 드럽게 비싸요. 아닌가? 그냥 그러나? 메달이 좀 비싼 것 같아. 팔 때만 밀고 다시 시작하냐고? 아니죠. 팔 때도 그냥 그렇게 팔아야지 똑같이. 똑같은 생각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아, 이거 제가 유튜브에 올린 아이템이죠. 제가 팔았거든요. 125개. 할 거면 이게 제일 괜찮지. 아, 근데 이것도 짜증나는 게 사기가 싫은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잘 봐요. 이것도 사고 싶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런 거 좋다. 1월 23일. 깔끔하네. 아, 저런 거 사고 싶지 않은 이유가. 남들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건가? 보공방. 오, 여기 있다. 27억짜리를 36억에. 야, 이런 거 보면은 꼴보기 싫어서 사기가 싫어요. 하지만 저도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걸 인정하던데. 아주 꼴기기 싫은데. 아, 근데 어쩔 수 있습니까? 꼴보기 싫어도 사야지. 와, 이거 괜찮다. 자기의 문제긴 한데. 별론가? 15% AD 에픽인 것도 있고. 아, 추업이 좀 아쉽긴 한데. 여기 있네, 백급 추업. 가해 3짜리. 그림은 딱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아쉬운 추업. 가격 차이 엄청 많이 난다. 별로 차이도 안 나는 것이. 가격 차이는 엄청 많이 나. 이거 사면 안 됩니까? 별로예요. 그렇게 별로야? 너무 아쉬워, 추업이. 이건 죽어도 못 쓰겠어. 그렇게 제 작도 그렇고,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아,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그냥 그대로 쓰고 그대로 팔아야지.
그게 제 시나리오거든요. 그대로 쓰고 그대로 파는 시나리오.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대신 이게 공허가 달려있긴 하지. 이게 제일 무난하긴 하네, 그치? 전체적으로 보면 AD 1.5술이 한 5억 하는 것 같던데. 5억. 그래도 한 5억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힘쉘 붙어있는데 한 6억 쳐줘야 되나? 20. 아, 좀 비싼 것 같아. 이런 게좀 팔릴기 좋, 팔, 되팔기 좋은 아이템이긴 하지. 그나마. 이거 사자. 의견 받겠습니다. 아무래도 요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30억이면은 사볼 만한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30억. 30억 정도 되거든요. 괜찮은데 준것 봅니다. 아, 그것도 맞는 얘기지. 약간 좀 비싼 것 같아. 근데 뭐 어떡합니까? 다 사야 되는 것이 없다고. 근데 거품이랄 게다 있습니까? 다 거래가 되는데. 거래가 안 되면이야 당연히 거품이라고 하겠지만. 뭐 어떡하냐, 거래가 다 되는데. 거래가 다 돼. 잘 봐요. 똑같, 비슷한 거 비교해 줄게. 제가 팔았던 거거든요, 이거도. 이거는 내가 팔았던 건데. 자. 아, 이거 제가 팔았거든요. 제가 만들어서 팔았는데. 12%에. AD 마력 10이거든. 제 24억에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제건 가해 10인 것도 있지만. 다 팔리거든요. 다 팔리는 셈들이기도 해. 그렇죠. 제 24억 주고 팔았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아, 십몇억쓴거 같은데. 아닌가? 이것도 영상 있는데. 원래 불켜 던질라 그랬는데 12%가 떠버려가지고. 레드 소드맵으로 유잠 3억, 17성 10억, 백급조 35안작 7억 잡으면은, 왜 리커버리하고 큐브 값은 생각 안 하세요? 리커버리하고 큐브 값이 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제거못 봤습니까? 유튜브 영상이. 제 유튜브 영상에 유잠 26번 실패했나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 마일즈 산다는 가정하에 들어가야지. 아, 제 생각인데요. 그냥 삽시다. 살 만한 것 같아. 주변 싸움에서도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는 사볼 만한 것 같아.
얘는 왜 이렇게 밀리냐? 15% 에디 연줄. 아 역시 2.18% 차이군요. 966하고 당장에 쓰기에는 이런 게 더 좋을 텐데. 그죠? 아 어떡합니까? 아 근데 보기에는 이게 더 좋은 것 같거든. 보기에는. 아 근데 장점으로는 이런 게 일단 쓰기 좋지. 966 이런 게. 근데 나는 이게 더 난 것 같아가지고 의견 받겠습니다. 어 살만해요. 어 살만한데 어 그렇다고 손해볼 것까진 않고 그래도 본전치기는 하지 않을까? 어 아 966은 나중에 팔기 힘들 것 같은데. 에디 때문에? 아 그래? 966이 낫다. 추업도 966이 괜찮지 뭐. 1억 정도 차이 나니까 966 나쁘지 않지. 차라리 좀 더 올려볼까? 이런 건 어떻습니까? 차라리 어차피 살 것도 없겠다. 좋은 거 사. 21%고요 354. 어서오세요. 아 씹어먹지. 대신에 966이라서 올리기 아깝잖아. 둘 다 잠겨버리네. 요건 어떻습니까? 21%고요 이것도 에디 1.5줄이고 354. 추업이 좀 아쉽긴 하지만은 레전더리 그렇습니다. 아 966 하자고. 이거 하자고. 013짜리. 아, 그런가. 99가 참 애매한 것 같아, 그지? 아쉽죠, 99도. 100이 짱인데. 보기 좋아, 100이. 아, 119는 어떻습니까? 45억인데요. 아, 예, 저 에디충입니다. 에디충입니다, 저. 아, 신발은 있을걸요? 샀던 것 같은데. 고용료? 아, 뭐, 앱솔랩스 나온 거 없어. 아, 모르지? 아 투앤더스도 아 이번에 100억 더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있대. 근데 제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거 사자. 이거 사고 나머지 맞춥시다. 어떻습니까? 100억 해가지고 나머지 100억으로 맞추고 보조 이제 레전만 들고 오고 이제 나머지 17성 들고 오고요. 그리고 나서 정리하자. 괜찮습니까? 상예전들이 210억 142 추업이 올텐 5에 40 35 9.
아니 아니 100억 더 하실 생각 있다 그래가지고 하실 생각 있다 그래가지고 잘 보세요. 이게 210억이었죠. 40, 30 군데 저거 괜찮지. 제가 본주님한테 연락해 보겠습니다. 삽니다. 200억에 주세요. 200억밖에 없으니까. 모자 앱슬 가야 되는구나. 아, 그럼 모자를 또 팔아야 되네. 아쉽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자를 또 사야 되네. 모자를 다시 팔아야겠네. 뭘 이걸 투자하고 다 있어요. 작도 해야 되는데. 아, 한장 아쉬운 앱솔. 아, 100억짜리 사자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이거 어떻습니까? 그냥 살만한 것 같은데. 아, 자기 하나. 아니, 돈이 있어야 아케인을 가지. 그럼 오아케인 가야지. 왜 이거 써? 100억이 작은 돈인 줄 아네. 나머지 맞춰야 되는 것도 있는. 대신에 이거는 아크이노 하지 말고 그냥 쓰다가 그냥 그대로 팔면 될것 같은데? 제가 작충이거든요. 저도 작충입니다. 쓰다가 그대로 팔아야지 뭐. 팔 거면은 쓰다가 그냥 그대로 팔아야 될것 같아. 오늘 아케인 사시고 내일 100억 추가하면 다른 부위 맞출 수 있나요? 그럴 수 있긴 하죠. 100억 맞추면은? 아, 근데 빡빡해요. 사실 100억 더 들어오면은. 잘 봐. 내 생각에는 앱솔을 사가지고 나중에 보조도 사야 돼요. 100억으로 이거 사면은 보조 사야 되지.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여기서 뭐냐면은, 잘 보세요. 시나리오 구매해주겠습니다. 자, 무기로 100억을 주고 샀어. 그럼 100억이 남겠죠? 아까 망토 30억이었죠. 벨트 사야 되죠? 그리고 마이스터들 이걸 하나 사. 그리고 귀걸이를 맞춰. 이게 제 시나리오거든요. 나머지 돈으로는 젠팩 업을 한다. 현재 교불템에는 투자 하나도 안 했습니다. 네네. 제 생각이거든요. 제 시나리오입니다. 100억짜리 무기 사고, 보조 레전더리 에픽. 한 40억 정도, 50억 정도면 사겠지. 40억 정도 보고, 30억 주고, 30억 주고. 그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100억 더 투자하실 생각 있으면은 차라리 젠 백업하고 마이스터링 도미까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 어차피 이거 하면서 키울 거 아니에요. 그걸로 하면서 가는 게 훨씬 낫지. 아케인을 가는 건좀 무리야. 안 맞춘 게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차츰 그 다음에 들어오면은 보조 바꾸면은 이제 루시드 들어가고 엠블럭 바꾸면서 보조 달고 다될것 같긴 해. 마이스터링에 도미 사고, 100억으로. 하트 사고, 키우면서 젠 100업 하고,
비추스 메달 바꾸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살까요? 애슬 무기를? 살만하지. 무기를 뭐 보조부터 사고 사요. 엠블럼도 안 돼 있는데. 가자. 가자. 맞냐? 가는 거 맞습니까, 이거? 살만은 해. 가액 9짜리고. 자기 좀 아쉬운 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다른 거면은, 뭐, 아대랑 비교할 것 같으니까는. 스태프랑 한번 비교해드릴까요? 둘 다 아케인이 좋다고, 나름 평가되어 있고. 살만하지. 아, 아케인하고 비교, 스펠링 스태프하고 비교하면 안 되나? 너무 많이 차이 나죠? 아, 그런가? 아, 비슷한 것 같은데? 가자. 살만해, 살만해. 살만해. 자기 좀 아쉽긴 한데. 가자. 앱솔랩스 브루드 세이버를 들고 오겠습니다. 아니, 이거 작하지 말고요. 그냥 그대로 쓰다가 그대로 똑같이 팔아요. 그럼 남들도 똑같이 생각하겠지. 무슨 느낌인지 아시지요? 그대로 쓰고 그대로 팔아. 나이트 가자. 아까 그거 966 갑시다. 저희가 아까 봤던 30억짜리 966을 봤는데요. 아, 31억이군요. 확실합니까, 이거? 요거 맞습니까? 이겁니까? 이런 망토 사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번에 크게 바꿔야죠.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둘 다 본전치기 이상은 하지 않을까. 본전치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건 뭐 남았어요. 아펠트. 야, 추억이 좋아도 더럽게 비싸네. 9,5,6이네? 아, 우선 1성이구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거 사면 안 됩니까? 그냥 별 포기하고,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09 올랐거든요? 4에 48 초업에. 차라리 이런 거 사면 안 됩니까? 별, 내비 두고. 09작 돼 있고. 이런 거는 사면 안 됩니까? 아니, 사고! 다시 구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낫지 않... 아, 별 안 달리면 잘 안 팔리긴 하지. 그것도 맞는 얘기지. 차라리 그냥 이런 유니크 5성짜리 이렇게 주고 살 바에 차라리 그냥 이런 거 사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가지고.
가격도 괜찮아. 레전드리 에픽에다가 추억 좋지. 요 정도면 거기에다가 방어 공격력 9도 올라가져 있고. 스타포스가 문제긴 하지. 아, 내 캐릭터였으면 해봤을 텐데 제 캐릭터가 아니어가지고 던지기가 좀 그렇긴 해. 그게 문제지. 내 캐릭터가 아니니까. 도박적인 손은 배제해야 할 수가 없으니까. 저야 뭐 제가 손해하면 되니까. 아, 나는 그냥 저거 쓰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사서 하는 거 말고요. 그냥 그대로 쓰고 그대로 팔면 안 돼? 하는 거 말고? 나는 파는 거 말고 그대로 쓰고 그대로 팔면 안 되나? 나중에 하다 보면은 아 별 올려보고 싶다 하면 해보는 거고. 삼성. 아니 아니요. 5성 어려워. 쉽지 않아. 아니 한번 쓰고 그냥 팔면 안 돼요. 가위도 괜찮은데. 추업 좋지. 공격력 9 올랐지. 레전더리 18%인 게 좀 아쉽긴 하고 에디 공식돼 있고. 25억이. 아! 4성. 어! 왜 여기는 이런 물품 없냐? 여기 이상하다. 이상해. 가격이 다 이상해. 어! 4성에 21억. 아 뭔가 근데 저게 되게 좋아보이긴 한다. 아 살만한 것 같은데. 어, 최근에 최근 걸로 봐볼까? 어 이게 최근 건가 보고. 막. 24억. 아니 작하고 추업 좋잖아요. 작하고 추업이 있는데 작하고 추업을 생각해야지. 아 제논용인가. 그래서 비싼건가요 이거는? 이게 왜 43억이냐? 그런가? 그거밖에 이유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보십시오. 힘짝 돼있잖아. 아, 별 차이가 좀 크긴 크다. 별이 문제지 뭐 다 별이 문제야. 별이 문제죠. 별이 문제야. 별이 문제입니다. 별이 별이 문제야. 별이 문제지. 1월 13일 아, 제 캐릭터가 아니라니까요. 내 캐릭터 아니라고. 내 캐릭터 아니라 막 할 수 없어. 그게 문제죠.
이마누엘 무기 보조 안 샀어요. 아, 무기 샀어요. 오늘 왜 이렇게 약한 것 같냐? 약해 빠진 것 같네. 기분 탓인가? 아, 랩하고 포스가 없어서 그러나? 아, 잘못 눌렀다. 보조. 자, 저희가 100억이 더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아, 빡빡할 것 같은데. 보조가 얼마짜리 사냐가 중요하겠네. 보조를 뭐 사냐가 중요하겠어. 도미 아, 보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보조가 문제네. 아, 도미 역시 가격이 남다르고. 구육삼 한 줄 27호. 아, 이렇게 비싸요? 6에 24 12에 96 96. 무지하게 비싸네. 어허허허, 가이드. 아, 도미네이 더 무지하게 비싸네요. 아, 자기 이상하네. 자기 굉장히 이상하네요. 한번 사볼만 하다 싶었는데, 추억 좋지, 다 괜찮은데. 자기 문제네, 자기 문제야. 아쉽다. 다 좋은데 자기 아쉽네. 아쉽다, 아쉽다. 잠깐만,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는데. 아, 그럼 보조무기를 레전더리 유니크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야, 4에 48. 아, 근데 보긴 이게 더 좋긴 하다. 야, 뭔가 살만한 것 같은데? 고미가 넘기긴 하네요. 아, 여긴 956도 있네. 야, 아, 이게 조금 차이,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차이로 엄청 많이 차이 나네. 조금만 올라가면은 훨씬 좋은 게 있고 막 그러네. 아니, 좋은 거 많다. 야, 도미 무지막지하게 많네.
24 레전 37 50억? 아 19성이라서 43 5에 56 에디터즈 18% 에디 2.5줄 35 더 40억 선부터가 레전드리네. 어. 아, 그냥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그나마 제일 살만한 게. 이거 아니면은 이거 없거든. 근데 대신에 두 개 차이가 뭐냐면은, 위에 거는 가엣이 9엣이고요. 18%의 AD가 두 줄이긴 해. 그치? 이게 36억이고, 35억은, 추업 차이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고 966에 대신에 에디가 1.5줄이긴 해. 차라리 미래 지향적으로 가면은 뭐 비싸겠다. 근데 이런 게 30억이 팔렸단 말이죠. 5에 40에 05긴 한데, 에디 두 줄 다 돼 있고. 대신에 17성 달아야 되니까. 설마는 것 같은데? 설마는 것 같아? 설마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설마는 것 같아? 아, 이걸 사게 되면은 더 올릴 순 없지.
사고 나서 생각하자니요. 아주 신중하게 기워야 되는 템스택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역시 가성비는 966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 가성비는 966이죠. 야, 이거 보기 좋다. 아, 근데 이게 자기 하나 남고 그래가지고. 야하하. 이거 좋다. 이게 땡기네. 야, 잘 팔이나 유니크도 구고리오. 아, 구고리오 33호. 이러고 지르네. 11억 밖에 안 하네. 야. 아, 역시 마이스터링은 레전 사야 되나봐. 그런가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그거 좋았던 것 같아. 이거, 이거. 아, 이거 말고요. 이거, 이거, 이거. 956짜리. 작 하나 남았거든요? 22억이면 아주 기가 막힌 것 같은데. 기가 막혀. 일단은 이거부터 좋아요. 아래 에픽인 거 빼면. 저 이거 사도 됩니까? 이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아, 이거 좋아 보이는. 이거 사도 됩니까? 956이고요. 작 하나 남아있고 05에 힘 1 오르는 거 자기야. 이거 맞는 거 같은데? 근데 웬만하면 안 사고 싶은데 이거 맞는 거 같아. 이거 맞는 거 같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맞는 것 같아. 뭐야, 장기어불이야? 장기어불까지. 장기어불도 달려있네. 근데 어떡하냐? 그냥 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싼 것 같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껴도 되겠죠? 이거 좋아요. 956에다가 에디 공식 달려있고 작도 좋아가지고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작도 좋아. 여기에 푸악곡만 발라도 훨씬 좋지 나중에. 근데 장기로 붙어있으면 뭐에 낄건데. 장착해도 되겠죠? 작은 천천히 하든가 자기 나라면은 일단 끼다가 그대로 파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면은 푸어 공작 해야겠지만 장착하겠습니다. 됐죠? 뭐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됐나요, 이제? 그럼 다 맞춘 것 같군요. 자, 얘가 얼마가 들어가나. 얘는 한 30억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얘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중요하겠네. 보조가 중요하네. 근데 이거는 교불이라 가지고. 본조님 교불에 투자할 생각 있습니까? 기타지. 본조님 교불 투자 생각 있습니까? 이거는
몇으로 할 거냐가 중요한데. 레전드리냐 아니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야, 이거 가성비 지리네. 11억이네. 괜찮네. 18%짜리. 아, 상관없어요. 그렇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거는 잘 봐요. 한 번 끼면 교불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레전더리를 끼게 되면은 이건 그냥 갖다 버려야 돼가지고.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냥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템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나는 나중에 다 할 거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966 썼어요. 아마 섀도우만 956인가 그렇고. 자본에 따라 다르는 거죠. 아, 사장님, 이거 사면 안 됩니까? 이거 확 나간 것 같아. 아니, 이거 싼데? 18%에 댕 6%거든? 이거 괜찮다. 이거 사면 안 됩니까? 가성비 개질이네, 와. 30%작이야 제가 해주면 되죠. 같은 서버인데. 제가 해주면 되죠. 같은 서버인데. 아, 본조님 어디까지 올라갈 겁니까? 그거 얘기해보세요. 자신의 끝을 어디로 봅니까?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대강 즐길만 하다 요 정도입니까? 아니면 아니 난 최상까지 올라가야겠는데 요런 느낌입니까? 아, 주캐릭은 즐길 생각이다. 요정도 좋죠. 즐길만한 옵션으로 티타늄하트 절대 끼면 안됩니다. 딱 즐길만한 옵션이네. 유전들이 11억. 야, 이거 진짜 싸다. 저는 18%가 다른 거에 비해 너무 싼데? 야, 최저가죠. 유전 이거 보세요. 유전 달려있는 게 10억인데 18%짜리가 그랬으니까 아주 가격 좋았지. 좋았어. 아, 별론 거. 아, 좋았습니다. 역시 힘퍼가 비싸. 그럼 그럼 인기 많은 게 문제지. 이거 보십시오. 좋습니다. 대파라도 손에 안 보겠다. 티타늄 아트. 아, 도미네이터 광 나왔습니까? 아, 도미네이터가 저거. 아,
이거 아닌데. 가위 높았는데. 내가 잘못 봤나? 가위 높았는데? 아, 이건가? 아, 이거 맞습니까? 그럼 100억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매달하고, 매달하고, 벨트를 사야 되는데. 귀걸이는, 대야시도스로 땡겨와. 귀걸이는 다음 생각하자. 귀걸이야, 이제, 그러니까. 아, 근데 너무 오버하게 다 맞추는 것 같다. 아, 젠팩업은 이제 자기가 이제 템이 다 있으니까 다 원킬은 날 거니까. 머리 있어, 머리 있어. 이거 가자고? 아, 도미까지 사냐. 얘만 줄이면은 다른 걸 높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미까지 가자. 야, 내 틈새보다 더 좋아지겠어. 도미까지? 이거 삽니까? 맞습니까? 보조하고 벨트 귀걸이가 필요한데. 귀걸이는 대야시도수로 일단은 투자해야 될 것 같고. 적당한 걸로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다고. 아, 십성 도미는 안 돼요. 아, 맞습니까? 아, 이게 맞냐? 아,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과일도 높고 추업 괜찮고 에디가 좀 아쉽긴 한데. 아, 이렇게 이거하고 이거 있거든요. 아, 이건 에디 두 줄에 18%인데 과일 군데 얘는 966이고 얘는 18%거든요 아랫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위에 거 사야 되는 겁니까? 에디 두 줄인데? 저 에디 충인데. 아, 위에가 잘 팔린다. 아래 가엣이 이렇게 높은데? 난 밑에 게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살 거면은. 이게 더 낫다고? 아, 이게 더 깔끔해 보이는데? 에디 중요하지. 잘 봐. 1.5줄하고 두 줄 차이 가격이 얼마나 에디 차이 많이 나던데요. 가이도 이게 더 높아. 대신에 추업이 위에 게 더 좋지. 나도 밑에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굳이 살 거면 밑에 거 사면 안 되나? 가격 차이 1억이요. 요건 에디 두 줄이고 18%고요. 아, 이거보다 대신 추업이 더 안 좋아. 요건 5에 30이고, 이건 4에 48에 124까지 있으니까. 대신 이건 966이라서 당장에 보기에는 에디 1.5줄이긴 하지.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자꾸 966이 깔끔하다 그러니까 난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아, 이렇게 나뉘는 겁니까 이거? 난 아래가 더 좋지 않을까? 에디 두 줄인데. 난 아래 거 할래. 저 아래 거 하겠습니다. 괜히 돈 딱 남은 게 아닌 것 같아. 나도 밑에 거 할래. 아, 이제 돈이 없습니다. 하트 주말에 착하고요. 아, 주은 아주 좋습니다. 요런 것도 다 처리 좀 하시고. 자, 저희의 만남은 이제 보조무기 벨트 남았는데요. 귀걸이도 맞춰야 돼. 현재 수공은 200만까지 올라왔네요. 너무 프로 가자. 분노만 빼면 되겠네. 아, 노버프 200만인 상태인데요.
히어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죠? 물수공이라 이제 스킬을 쓰면 확 올라간다는 거 아실 거고. 자, 여태까지 템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터링 996짜리 005의 힘 1이 오른 자기고요. 다음은 실버 블라썸링 9%의 1장 남았고요. 08의 힘도 오른 자기입니다. 에디가 없지만은 그거를 잠재로 커버시켰습니다. 아니요 3회차 이어나가야죠. 아 4회차인가?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12%의 올테 놀아가지고 뭐 딱히 만들진 않았고 EPI 반지, 이벤트 반지가 없어가지고 성배는 5회 40에 04초 벨트는 바꿔야 되고 무기는 4단계 4초업에 82에 04, 힘 45에 156 자기 완작 아니에요. 15% 완작 아니고 자기 덜 됐어요. 섞여있어요. 그리고 보공방에 021% 메커네이터 5에 62 주업에 010에 06짜리 09%짜리 주조했고요. 다음은 도미네이터 펜턴트 18%에 AD 2줄 파편 완작에 5에 32초 모자 6에 40초업에 06까지 AD 2줄에 15% 가해 6자리 15% 도도했고요. 5에 42초 그리고 6에 33에 9% 다음 5에 52초 완작되어있고 15%의 AD 2줄 다음은 이제 56의 64초 124에 완작되어있고 18%의 유니크 AD 2줄 신발 15%의 AD 2줄 110초 거기에 125까지 가이시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죠. 6이 제일 낮은건가? 그러네. 그 다음에 가해 10짜리 109초업에 157 크리슬샵 에디 2줄까지 작 좋습니다. 07에 힘 5 올랐구요. 15%에 에디 2% 되어 있구요. 귀걸이는 아직 귀걸이 벨트가 좀 문제긴 하겠다. 966짜리 AD 013에 99초업에 완작되어 있는 거 이렇게 3개 샀고요. 이제 보조 하트 준비되어 있죠. 18%짜리 106까지 벨트 요 3개 얘까지 요렇게 대강 쓰자. 귀걸이 좀 줄이고 벨트하고 보조를 레전더리 유니크 맥스 레전더리 유니크 혹시 쌍레가 나온다 그럼 쌍레전들이 팍 사주고 그 다음에 돈 모아서 맞추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템이 다 되니까 이거는 제가 주말에 30% 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주님한테 받아가지고 그럼 100억이 들어오면은 요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소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창고에 너무 차고 오케이 오케이 절대 끼면 안됩니다. 장 못합니다. 이거 난리납니다. 착하면은 이제 주문서 좀 팔아서 돈 만드시고 엠블럼은 교불이라서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템을 먼저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니면은 엠블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엠블은 나중에 하자. 아 장갑 산 가격이요 40억 주고 샀나? 더 줬나? 아이템 구매 가격 장갑 40억이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한번 샥샥샥 보시지요. 대강 보이죠? 뒤에 잘려도 됐지요? 350억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100억도 하신다고 하시니깐요. 하시기로 하고
그러면은 이제 보조.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제 기본 루시드까지 들어갔다 생각해야 되겠죠. 이제 유니온하고 링크만 들어오면은 끝났네요. 유니온 링크 들어오면은 이제 뭐 저보다 템이 좋은 거 좋다고 해야 되나? 비슷하다 그럴까? 어쨌든 저보다는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이제 악세사리가 없으니까. 보공 안 챙기는 템셋이라니요. 보조 사올 거고. 여기에 보공 한줄 챙겨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유니온하고 링크가 낮아서 그래요. 유니온하고 링크가 낮은 걸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네. 오케이. 유니온 더 확실하지. 링크하고. 유니온 링크가 없잖아요. 다 채워놓으면은 많이 올라가지. 아, 콤보 봐달라고? 아쉽지만은, 완성되면 그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